안녕하세요. 조르바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. 이 문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심능전물이라는 이네 글자입니다. 마음이 물질을 움직인다는 뜻이죠. 심능, 마음은 능히 전 굴릴 전자, 물. 마음은 물질을 능히 움직인다. 이런 뜻입니다. 능엄경에 나오는 심능전물 즉동열이라는 구절의 그 일부분입니다. 마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으면 곧 부처가 된다. 그런 뜻입니다. 여기서 제가 심능전물에서 새기는 핵심적인 의미는 마음이 물질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. 최신 물리학에 따르면 마음이 곧 물질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심능전물이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.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제가 뭐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마음이 곧 물질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양자 물리학의 그 이론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. 심능전물이라는 이네 글자가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저는 몸과 마음이 이 별개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. 마음이 곧 몸이라는 점을 이제 항상 명심하죠. 이거는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 저의 건강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그 몸을 물질로 다루지 않습니다. 이제 저는 제 몸을 그제 마음과 제 생각이 빚어내는 어떤 그 창작물처럼 생각합니다. 제가 쓰는 소설처럼 말이죠.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그 자신감이 정말 커졌습니다. 제가 쓴 소설은 마음에 안 들면 고칠 수 있잖아요. 이 몸은 제가 쓴 소설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. 이거는 그제 몸을 다루고 저의 건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. 다음 두 번째로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제가 목격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사물이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. 저는 제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더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려고 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상대방,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훨씬 더그 호의적이 되고 저에 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. 또 한편으로 사물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는 대응합니다.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그 13년 전에 이 골짜기에 와서 혼자서 지은 그 조그마한 오두막이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그 오두막을 볼 때, 야, 이 오두막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구나,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제 마음이 행복할 때입니다. 근데 또 어떨 때는 오두막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너무 조그맣고 너무나도 초라하구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저는 즉시, 아, 이거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한 순간이구나, 그런 걸 깨닫게 되죠. 그러면, 저는 그 오두막을 손보기보다는 그제 마음을 먼저 손봐야 된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제 마음을 관찰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시하면 금방 이제 답이 나오죠. 다시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제가 물질을 뭐 금물 물질이잖아요. 물질을 바꾼다기보다 제 마음을 바꾸면 훨씬 더 쉽게 이 사물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물질과 저의 몸은 사실상 그한 덩어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점이 저의 삶을
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이니까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심능전물이라는 그 네 글자를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참고로 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그 심능전물이라는 네 글자가 저는 어떻게 제 삶에 이 네 글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그 마음과 물질,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